안녕하세요. 셀리나입니다. 오늘은요, 바로 이전 영상에서 사용했던 실, 아이돌 실을 이용해서 하나를 더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핸드폰 가방을 만들고 나니까 실이 좀 남았어요. 그래서 이 실 활용할 거고요. 같은 사이즈, 비슷한 실이면 얼마든지 짜투리 실, 조금 남아있는 실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머리핀 영상을 예전에 하나 올린 게 있었는데 거의 비슷한 방식인데 가로로 뜨던 걸 세로로 길게 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뜨는 방법은 거의 똑같은데요. 모양은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모양의 핀이 나왔습니다. 이건 예전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, 또 새로운 느낌, 이건 약간 조개 느낌도 살짝 나네요. 조개핀 같은 느낌의 핀이고요. 지금 이 두 개를 보면 사이즈가 조금 달라 보이죠? 얘가 좀 더 작고 얘가 조금 더 큰데요. 그것도 뭐 큰 차이 없어요. 두 단만 더 뜨면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큰 사이즈, 이 복숭아 핑크색으로 이와 같은 사이즈 핀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금방 만들 수 있어요. 사용한 바늘은 같은 바늘이죠. 3mm 사이즈 코바늘, 5호 사이즈 코바늘을 이용해서 머리핀, 심플하고 예쁜 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머리핀에 사용할 뒤에 핀 있잖아요. 핀은 저는 이 두 가지 종류를 이용을 했는데요. 핀을 이렇게 달아서 사용합니다. 뒤에 이렇게 두 가지 종류예요. 이거는 자동핀이죠. 이렇게 자동핀. 그리고 이거는 집게핀이고요.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사이즈가 두 가지 종류예요. 작은 건 둘 다 약 4.5cm 정도 되고요. 긴 거는 약 6cm 정도 돼요. 그래서 아이들 취향이나 또는 머리숱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. 머리숱 많은 아이들은 좀 크게, 좀 작은 아이들은 작게 하시면 되겠죠. 저희 아이는 이게 좀 더 편하다고 하더라고요. 집게핀이. 그런데 또 머리숱이 조금 많으면 이게 또 확 잘 잡아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두 가지 다 사용해 보시고 집게핀, 자동핀, 부자재 이렇게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나오니까 원하시는 스타일로 구입하셔서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집게핀, 얘는 자동핀을 이용했어요. 자,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좀 더 큰 사이즈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. 얘는 가로가 9.5cm 정도, 얘는 8.5cm 정도, 한 1cm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일단 오른쪽 손으로 이렇게 고리를 잡아주시고요. 바늘을 넣어서 걸어서 빼주세요. 자, 매듭이 지어졌죠? 지금부터 사슬을 올릴 건데요. 사슬 개수를 좀 더 제가 말씀드린 사이즈보다 더 크게 원하시면 더 많이 하시면 돼요. 저는 총 40개 사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했죠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총 40개 하시면 돼요. 총 40개의 사슬을 올렸습니다. 자, 첫 단을 뜨기 위해서 다시 추가로 사슬 하나를 올려주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살짝 돌려주세요. 그러면 자, 여기 두 번째 코부터 뜨는 거죠. 여기가 첫 번째 코인데 여기에서 살짝 뒤로 돌려주면 조그맣게 올라와 있는 코가 하나 보여요. 코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뜰 거예요. 첫 번째 단은. 자, 여기가 조그매서 처음에 바늘 넣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. 잘 보시고. 자, 이렇게 넣어서 하나, 첫 번째 짧은뜨기를 떴습니다. 네, 그 다음 코에도 여기 보이죠? 이 조그만 구멍 위로 바늘을 집어넣고 두 번째 짧은뜨기, 그 다음 코 역시 넣었어요. 세 번째 짧은뜨기, 네, 지금 두 코 남았어요. 마지막에 하나 했고 이제 맨 마지막 코, 제일 끝에 있는 마지막 코에 하나 더 떠주시고 총 40개를 떴습니다. 이렇게. 자, 됐어요. 이제 다음 단을 올리기 위해서 또 한번 사슬을 기둥코로 세워주시고 방향을 돌려주세요.
자, 이렇게 코가 쭉 V자 모양으로 쭉쭉 보이죠. 이번 단은 두 번째 단이죠. 이제부터는 여기가 제일 첫 번째 코인데요. 짧은 뜨기를 뒤에 코에다만 뜰 거예요. 이런 걸 일항뜨기라고 하는데요. 여기 뒤에 있는 여기 하나의 코에만 걸쳐서 짧은 뜨기를 뜨는 겁니다. 자, 뒤코만 걸어서 짧은 뜨기. 지금 두 번째 단 시작했어요. 두 번째 단에 마흔 코를 전부 뒤코에다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되고요. 이거는 지금부터 계속 반복하셔서 하시면 돼요. 지금 이 두 번째 단이죠. 그런데 제가 지금 리본핀을 두 가지 사이즈로 했잖아요. 작은 걸로 하실 분들은 열 번째 단까지 이렇게 쭉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매 단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짧은뜨기에서 단을 늘려주시면 되고요. 총 열 단을. 저는 지금 조금 더 큰 사이즈, 1cm 정도 큰 사이즈 리본핀을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총 12번째 단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원하는 사이즈대로 쭉 단 올려주시면 됩니다. 저는 12번째 단까지 떠볼게요. 단 끝나는 부분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. 지금 두 코가 남아있는 거예요. 그쵸? 두 코가 보이죠? 마지막에 하나, 맨 마지막 코 뜨고, 자, 다음 단 올릴 때 사슬을 이렇게 올리고요. 저는 이렇게 돌렸어요. 돌리는 방향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. 그런데 계속 매 단마다 똑같이 해주는 게 좋겠죠.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돌렸습니다. 큰 차이는 없는데요. 디테일하게 보시면 조금 차이를 느낄 수도 있어서 역시 취향의 차이예요. 원하는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계속 돌리셔서 떠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역시 이렇게 똑같이 지금 세 번째 단 뜨고 있고요. 계속 단 올려볼게요. 총 12단 더 떴습니다. 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. 자, 맨 마지막. 마지막에 지금 세 코가 남아있네요. 마지막 세 코 뜨고 이어서 해볼게요. 둘, 맨 마지막 코. 까지 다 뜨고 나면 이렇게 돼요. 이렇게 반으로 바로 접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연결해 줄 건데요. 어차피 이 부분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숨겨질 부분이에요. 그래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. 자, 한 코씩 걸어서 옆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빼뜨기로 이어주시면 돼요. 옆으로 놓고 맞은편에 넣어서 빼뜨기. 구멍이 정확히 한 코 한 코에 안 맞아도 되고요. 너무 대충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는 뒤쪽으로 접어서 안쪽으로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.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연결해 주시고요. 네,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제일 처음 꼬리실 있죠? 이 꼬리실을 넣어서 이렇게 쭉 잡아당겨서 네,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옆으로 좀 바짝 잡아당겨서 납작하게 이렇게 펼쳐 주시고요. 이게 지금 뒷모습이에요. 이렇게 여기가 앞모습이고 이렇게 접어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. 그래서 뒷부분 여기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 맞고요. 이렇게 쫙 펼쳐 주시고, 자, 이게 앞모습이라고 봤을 때 이제 이 남아있는 실로 감아 줄 건데요. 일단 이 상태에서 가운데 반으로 접어줍니다.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절반을 펴주세요. 이 상태에서 긴 실로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. 감아주는 횟수는 그건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데요. 10번 이상 넉넉하게
감아서 고정을 시켜주세요. 좀 강하게 잡아당겨서 모양을 만들 수 있게 이 정도 돌려주고 또 반대로 살짝 방향을 저는 바꿔줄게요. 둘, 셋. 제가 몇 번 감았나요? 10번 이상 이렇게 쭉 잡아당겨 주셔서 이 부분을 이렇게 힘을 주셔서 잡아당겨 주시고 그러면 제일 처음 이 꼬리실과 얘가 만나잖아요. 네, 여기를 잘라서 이 만나는 두 개의 실을 잘 매듭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한 번 그리고 한 번. 자, 이렇게 하고 뒤로 돌려볼게요. 약간 양쪽으로 균형 잡을 수 있게 잘 잡아주시고요. 모양을 이렇게 이제 좀 만져줘야겠죠? 약간 쏠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균형 잡아주시면 됩니다. 네, 어때요? 너무 예쁘죠? 예쁘게 리본이 완성이 됐고 글루건 있으시면 글루건 이용해서 구입하신 끈에 이 핀, 원하는 핀을 뒤에 이렇게 이 부분 끊어주시고요. 여기를 이렇게 부착해주시면 돼요. 자, 글루건을 한번 붙여볼게요. 네, 글루건에 열을 좀 가했고요. 자, 이제 여기다 발라볼게요. 잘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좀 넉넉하게 바르고 해보겠습니다. 해주고요. 이제 핀에 붙여볼게요. 이게 뒷부분이에요. 여기 실은 잘라줬거든요. 가운데 잘 맞춰서 이렇게 눌러 붙여주시고 꾹 눌러주세요. 안쪽으로 이렇게 감아서 떨어지지 않게 바짝 붙여줍니다. 네.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양이 약간 좀 더 안쪽으로 기울어져서 좀 더 예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. 너무 간단하게 완성이 됐죠? 제가 갖고 있는 조금 작은 사이즈 위로 좀 더 길게 펼쳐지는 모양이 되고요. 길이가 가로가 한 1cm 정도 차이가 나네요. 이 두 개의 그리고 또 베이지 컬러도 완성을 했었고요. 자, 핀이 너무 예뻐요. 깔끔하고 제 아는 분 해서 드렸는데 너무 예쁘다고 하셔서 몇 개를 지금 더 만들어서 좀 선물로 드리고 싶어졌어요. 자, 예쁜 핀 만들어 보시고요. 실은 뭐 얼마든지 어떤 실로 하셔도 되니까 조금 더 굵은 실이라면 코스를 좀 덜 해도 되니까 더 빨리 만들 수 있겠죠. 자, 이거는 3mm 사이즈 코바늘에 맞는 실로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예쁜 핀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가을에 예쁘게 사용할 수 있게 선물해 주세요.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. 수고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